식구들. 그러지 마, 식구들 알아. 우리 동생이. 아이고. 형님은 왜 내 차지를 맞춰버렸어? 세상에. 저 대갑박 좀 찾으실래요? 내 자식 큰 걸 왜 형님이 간섭을 하고 있어? 아유. 8만원, 2만원만 더 들어오면 10만원이네. 2만원만 더 들어오면 10만원. 세상에. 2만원. 예. 만져도 돼요. 만져도 돼. 5만원짜리는 입으로 만져도 돼. 괜찮아요. 저 천천히 하세요. 돈 없는 것들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. 돈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천천히 편하게. 예, 제 편대로 주세요. 만지세요. 땡기지만 마세요. 땡기지만 마세요. 진짜는 10만원이에요. 안 돼요. 진짜. 진짜는 10만원이에요. 5만원 더 주고 만지세요. 진짜는 10만원입니다. 큰일 났다. 2만원만 더 들어오면 15만원이네. 세상에. 5만원만 더 들어오면 20만원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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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사람이 아니었다. 모른 척 하죠. 괜히 5만원 받은 것 같아. 누나 적선했다고 생각하고, 그 대신에, 진짜 자지는 못 만졌어도 내가 노래 한 곡 해줄게. 누나 좋아하는 노래. 내가 무슨 노래 한 곡 해줄까? 각설 타령. 각설 타령. 어, 시부시. 우리가 일하고 삽니다. 나 신발 한 장 어디 갔죠? 안 보이면 슬리퍼 한 거 줘. 바쁘다. 자, 지금부터 시작이요, 지금부터. 지금부터 시작이고, 여태까지 한 거는, 여러분들 좀, 그, 가슴에 좀, 문 좀, 좀 살짝 열으라고, 신나게 한 거요. 각설이 공연장이 맨날 노래만 쳐부르고, 장구만 쳐갖고는 안 돼. 희노애락이 있어야 됩니다. 슬픔도 있고, 기쁨도 같이. 그래,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울컥 하는 느낌도 느낄 수 있고, 또 즐거운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돼야지. 요즘 추세가 전부 버들이 따라하니라고 장구 치고 노래하고 노래도 안 되는데 시발놈 장구만 치라고.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 좋아합니다.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리 안 합니다. 저만의 색깔대로 합니다. 대한민국 남자 각설이가 수백 명 있어도 다 뒤지고 나 혼자 살아남아. 다 뒤졌어요. 아, 뒤졌다는 게 아니라 다 꼬꾸라졌다고. 그냥. 그래서 자 가세요 형님. 사장님. 야 이놈아. 형님 잘가. 이때쯤 되면 또 이제 뭘 하나 팔아야 되는데 팔면 아무래도 서있는 저 형님들 다 갈 것 같아. 집구서 어쩌야 될지 모르겠네. 혹시 내가 팔면 갈 사람 손 들어봐요. 안 사도 된다.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중소기업 상품을 우리는 선전을 해줘야 될 예, 의무가 있어가지고 해줘야 돼. 그걸 여러분들이 저 공연 쳐다보듯이 한 3분만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공연할 때는 눈구정이 빠지도록 보다가 연만 팔면 당 있다 그러고 그 세월이 가든가 말든가
그러세요. 그러세요. 나 어떤 어쩌면 진짜 추워. 어, 무슨 시 추워. 어, 진짜 추워. 거짓말로 안 추워.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 찾아가봐. 옷이라고는 달랑 찌질어 봐라. 자기야 한 번 안아주고 와봐. 너무 추워가지고. 자기야 가슴에 좀 묻히면 안 돼? 안 돼. 시간 세상에 위에 팬들이 뜨세요. 어떤 애들이 나 목소리 해주겠어요. 그치요? 나 하는 천만에 해지 씨발 진짜로. 우리 마누라예요. 자리와 팬네. 목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이따구로밖에 못해요. 이해해주세요. 또 누구 자리와 박수 치든가 말든 나도 좀 편하게 할게. 다 팔고 다닐까니까. 좀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갑이었지? 자, 지금부터 내가 갑이야. 왜? 다 팔았지? 이 아연 안 팔았다지? 역시 저녁에는 천디 저 따따닥 입고 나오시죠. 힘을 힘으로 어디서 이제 왔어요? 시간은 좀 줄게요. 줄게. 이제 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. 다 팔았어요. 들어오세요. 당신을 떠나서 나도 나도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. 여기 금산 특성상 낮에는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. 그래가지고 막 버스를 타고 땡겨져 와요. 그래가지고 공연을 막 2시간씩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하잖아요. 그러면 옆 하나 주세요 그러면 땡겨져로 일어나가지고 싹 가불어요. 진짜 무서운 동네예요.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팔아요. 공연을 한다 거짓말 해놓고 팔고 나서 안 해요. 공연은 더 많지 않죠. 근데 이제 밤에는 해가 딱 지잖아요. 그러면 관광객들 땡그지로 왔던 것들 다 가불고요. 이제 3355 모여서 와요. 그분들은 땡그지로 안 가. 갈 때는 한 사람, 두 사람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요. 그것들 비유 건들면 안 돼요. 밤에는요, 진짜 열심히 해요. 그것들 비유를 건들지요? 그럼 동네 소문이나 가지고요. 그래, 거지가요, 내 팀 들어와가지고요. 거기 가니까 고객 똑같이 하더라. 그래가지고, 소문이 나가지고요. 딴 데로 와요. 그래서 존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, 밤에. 그러니까 밤에 와야 돼요, 밤에. 해지고 딱 나면 와야. 그래야 진짜 저것들이 열심히 해요. 낮에는 대충 하다가 말아요. 노래 한 곡 더 주세요. 노래 한 곡 더 주세요. 우리 누나들 좋아하는 노래, 안동역 한번 합시다, 안동역. 아직까지 안동역이 쓸만하더라고. 노래가 아무리 좋은 노래도 2년을 안 봐, 2년을. 아무리 좋은 노래. 근데 이 안동역 이거는 지금 4년째, 4년. 그런데도 좋아해. 야야야, 내 꼬라지 이래도, 마누라가 12명이래요.
있어요. 첫 번째는 마누라예요. 박수 쳐야지. 두 번째는 부인이고요. 세 번째로는 집사람이고요. 네 번째는 자기고요. 다섯 번째 여보 여보예요. 여섯 번째는 까먹었어요. 맞아, 떼거지로 오시던 그런 일들 떼거지로 오죠. 오늘은 떼거지로 오늘 오시는 분들 별로 안 반가워요. 갈 때만 떼거지로. 아, 와도 돼, 괜찮아. 아우, 또 기대기는 밝아갖고 들었나벼. 들었나벼. 아우, 어떻게 살짝 말했던데. 우리 난타 한번 하자. 난타 한번 하자. 그나저나 어떻게 이분은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? 네? 다 좋으신 분 아니에요? 여기서 만났어요. 세상에. 그럼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그래야지. 불타는 밤이 돼야지. 왜 이렇게 떨어놨어요, 그래. 산 지 오래되셨어요? 한 30년 됐나? 아, 누나 고마워. 세상에, 누나 한번 안아주는가? 아니, 안 벌려도 누나는 커. 누나는 큰 나이잖아, 지금. 고마워, 누나. 아유, 세상에. 와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팁도 주고 가시고. 우리가 이제 요즘 살만해지긴 살만해졌는데, 씨발, 나 혼자 벌면 뭐더냐고 전부 이 새끼들하고 나눠먹어야 되는데. 나만 조금 조금 이 새끼들하고 나눠먹어야 돼. 전부 이 새끼들. 어우, 세상에. 현금을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사먹을 거인데. 고마워요, 사모님. 세상에. 쌍화 골드를 한 박스를 사오셨대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천원 안사? 안사? 독한년. 내가 먼저 먹어보기라. 천원. 너무 약해서 안 참아. 만원. 나도 좀 들어와. 돈 줘야 돼. 야, 한 병 더 갖고 와볼래? 세상에, 돈 미리 준비하셨구나. 예. 누나, 나도 조금만 줘. 한 놈. 5천원. 씨발, 술들을 안 참아가지고, 씨. 매트. 어머야, 너무 화려하니 이쁘다. 자기야, 오늘은 하고 싶다. 한번 할래? 도끼자국 아니고 도끼자국, 도끼자국이다. 도끼자국 내가 한번 봐줄게. 도끼자국처럼 보인다. 좀 마시고 할게요. 자기가 나오니까 시청률이 떨어진다. 씨발, 도끼자국 보려고 저 형님들 눈 그냥 봐라. 눈구덩이 반짝반짝 안타. 세상에서 제일 죽여먹는. 자기야, 도끼자국 이걸로 막고 해라, 이걸로. 그렇지. 막혔나? 들어갔나? 아직 안 들어갔나? 거기 아니다. 밑에다. 자, 복장하고 갑니다. Let's go!
세상에 우리 새말 사장님이 고생한다고 각설이 5만원짜리 줬네. 국밥 열 그릇 팔아야지 남는 거. 그려 여기가 제일 많네. 내가 제일 많아. 딴 데로 사람 없대. 세상에 5만원짜리 여기 와서 국밥 좀 먹어라 이 거지들아.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있어 보이냐. 그 추운 데서 덜덜덜 떨지 말고 이 거지들아 들어오세요. 아싸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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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와 경배. 옆팔만 가실 분. 옆팔만 가실 분. 안 가지요? 이제 여덟아 먹고 시작합니다. 죽지도 않고 도망쳐. 아이고 이거지 추워 보여. 아이고 밤에 나올 시간 없니? 옷을 따시게 입고 와야 돼. 거기 시려. 너 옷 좀 벗어라. 엄마는 바쁘다. 시전선언 어? 괜찮아. 딸이여 딸? 딸이여? 아이고 작은 딸 큰 딸 며느리 아니지요? 며느리? 며느리 아니지요? 며느리 개 같은 것도 각설이 신세가 되었다. 기타를 들었다 올라갔다 올린다 내려갔다. 세상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.